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인체의 몸을 조화롭게 만들어 건강을 이롭게 해주는 찔레나무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 찔레나무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찔레가시에 잘 찔리다 보니 쓸모없고 귀찮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찔레나무는 쓸모가 많은 한방약재로 열매를 비롯해서 뿌리 등의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긴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찔레는 전국 각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 누구든 쉽게 구해서 약재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매는 영실이라고 해서 늦가을부터 겨울에 한창 물을 익었을 때 하나씩 따서 깨끗이 씻은 후에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열매는 약성이 좋다 보니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통 시중에서 열매 가격은 300g에 2만원, 600g에 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에서 채취한 열매는 오히려 몸에 이롭지가 않으니 꼭 시골 야산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셔야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먹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채취해서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열매를 채취하는 도중에 가시에 긁히거나 찔리게 되면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심한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열매의 맛은 약간 시거나 평이하며 위와 신장, 대장에 작용합니다. 보통 열매는 건조된 것을 약재로 활용하거나 술을 담궈서 응용하시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드는 회춘의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설탕이나 꿀과 함께 발효시켜 먹게 되면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간장과 신장을 매우 이롭게 만들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통한 열매에는 비타민과 각종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어 50대의 후부터 많이 발생하는 급노화를 막을 수가 있고 면역력을 늘려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항균활성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DNA의 산화와 효소활성을 크게 감소시켜 주름살을 없앨 수가 있고 미백 효과로 인해 여드름과 잡티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스테로이드계 사포닌과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고 술을 담궈서 사용하면 남녀 호르몬을 증가시켜 성기능 감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신장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노인들의 발기부전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열매를 뜨거운 물에 달여서 먹으면 기력이 쇠약함을 충만할 수가 있었고 지친 체력과 원기를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요도염과 전립선 비대 증을 개선시키고 성병으로 인한 고환염과 질염을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또한 열매에는 녹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탈모를 방지하고 발모를 촉진시켜 줍니다. 게다가 머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해서 두피의 모공을 조여주고 세정력도 뛰어나서 비듬을 없애주는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찔레뿌리는 관절염과 신경통을 치료하고 특히 찔레뿌리에 붙어있는 찔레상황은 항암효과가 90% 이상이 넘는다고 하며 이미 많은 실험과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위암과 대장암, 췌장암, 뇌종양, 백혈병 등의 갖가지 항암효과가 있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염 증작용으로 간염과 황달의 효과가 뛰어나고 중금속오염과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찔레뿌리를 다려먹고부터 신경통과 관절염, 근육통의 효험을 봤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예뻐서에는 산후통과 문진어혈, 생리불순 등의 처방약으로 사용하고 몸이 퉁퉁 붓는 부종과 각기병, 소변분리 수종 등의 적용질환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제연구학회에 의하면 당뇨에 좋다는 여주보다도 천연인슐린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더불어 각종 대사성 질환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탁월하게 나타나 주위에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세포분화와 항비만활성, 췌장효소활성을 억제해서 혈당관리와 만성합병증의 기능성 소재로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빨갛게 잘 익은 열매를 따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빼내고 2-3일 정도 건조시킨 후에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먼저 유리용기에 영실을 넣고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부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꽉 밀봉해서 신선실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5-6개월 후에는 건더기는 건져내어 다시 숙성시키면 되고 소주잔으로 하루 한두 잔씩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몸에 좋다고 과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 정량에 맞게 드시길 바랍니다. 찔레나무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열매에는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어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